가게 운영하시다가 푸드트럭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수입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수입적인 부분은 매장보다는 푸드트럭이 한 3배 정도. 아, 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음료 간식차가 있어서 시원하게 음료 한잔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메리카노 그냥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이런 간식 트럭은 어떤 연료로 만든 차량이에요? LPG 차량도 있고 경유 차량도 있습니다. 아, LPG 차도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제가 조금 구경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와, 아, 바로 이렇게 음료를 만들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조를 하신 차량이잖아요. 네. 이렇게 개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통 비용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3천만 원 정도? 네. 뭐 많게는 4-5천도 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연예인 간식차 이런 거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안에 타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매장을 하다가 계명대학교 앞에서 하다가 방학 기간에 비수기가 항상 있어서 손님이 찾아오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래서 생각해내신 게 이 푸드트럭이군요. 네,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간식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혹시 연예인들이 있는 그런 행사장도 한번 가보셨나요? 네, 많이 갔습니다. 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 누가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 배우님. 네.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떡볶이 드시면서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우와, 송중기님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잘생겼나요? 네, 실제로 잘생겼어요. 와, 그럼 이런 행사장 다니면서 연예인도 많이 보고 또 네, 어떤 행사장에 다니실까요? 기업 체육대회, 뭐 기업 행사 같은 그런. 저희는 주가 모델하우스랑 뭐 기업이랑 연예인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장 가면 요즘엔 이렇게 커피차, 간식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행사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체육대회인데 요즘에 이렇게 푸드트럭도 오나 봐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좋다. 푸드트럭이 오니까 어떠세요? 아, 다들 약간 이제 출출할 때 먹을 수 있고 목도 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아, 저는 핫도그에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게 커피뿐만 아니라 간식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간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차가 이렇게 세 대나 있어요. 네.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유, LPG 이번에 새로 출시한. 우와, 이번에 나온 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상 LPG 차량을 이렇게 개조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외관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경유는 좀 시끄러운 반면이 있는데 네. LPG는 조용하면서 출력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환경 차량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라서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 2,700만 원 정도 하는데 부가세까지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0 정도? 네. 그럼 여기에 아까 그 개조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의 차량을 창업이라고 하나요? 창업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막 적진 않네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차량 가격 외적으로. 그러면 이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뭐 빠르면 한 6개월. 빠르면 6개월 정도. 길면 뭐 1년 정도. 아, 그렇죠. 그거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LPG 차량은 LPG 탱크가 있잖아요. 네. LPG 탱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타이어 있는데 요 밑에 있더라고요. 아, 저 안쪽으로 LPG 탱크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여기가 LPG 차량으로 만든 푸드트럭이군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냉장고. 아, 냉장고까지 차 안에. 네. 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LPG.
LPG 가스를 이용해서 커피도 가능하고 여기서 튀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불을 또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LPG 가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뒤에 여기 또 가스통이 또 있습니다. LPG. 아, 요거는 따로 설치하신 LPG 가스 탱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렇게 행사를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전국을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요? 네. 와, 그럼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줄지어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행사장까지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리기구들 무게만 해도 상당할 것 같고 또 식자재까지 싣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유차 대비해서 LPG 차량이 좀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경유차보다 LPG가 힘이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나 이런 조리 기구들 무게 이런 게 상당할 것 같은데 경유 차량 대비해서 LPG 차량이랑 유류비 차이도 좀 있을까요? 경유보다는 LPG가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동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짧은 게 거의 한 100킬로 정도 되고요. 짧은 게 100km요? 네. 와, 지금 여기가 대구잖아요. 네. 제가 대구까지 또 촬영을 하러 왔는데 대구에서 뭐 서울 뭐 이런 곳까지도 이동을 다니시는 네. 건가요? 다 갑니다. 여기는 또 다른 차량이네요? 네. 와, 이건 뭐예요? 매직 핫도그라고 네. 팬스트리 핫도그입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다. 간식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싣고 또 무거운 이런 조리 기구들 싣고 주행을 하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던데 네. 그럼 운전할 때도 LPG 차량이랑 디젤 차량이랑 차이점이 좀 느껴지실까요? 체감상. 네. LP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냄새가 안 나니까 시동을 걸어도 경유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동 걸면 경유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LPG는 정말 조용해가지고 시동 걸었는 만둥인데 경유는 아무래도 소리가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번에 아무래도 신상 차량인 LPG 차량은 누가 운전하냐 이런 거에 대한 눈치 게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서로 뭐 LPG를 운전하려고 아무래도 조용하고 다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LPG로? 차츰차츰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확실히 써보니까 LPG 차량으로 개조한 게 더 사용하기가 괜찮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매장을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푸드트럭으로 바꾸니까 좀 어떠세요? 적성에 잘 맞으세요? 네, 적성에 저는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그런 게 더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빨리 음식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몰릴 때 마음이 네. 막 좀 급해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이 엄청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나오면 한 3, 4시간 정도. 아, 3, 4시간? 네. 그럼 일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이동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드트럭이 아무래도 좀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푸드트럭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푸드트럭을 하면서 가장 이건 좀 장점이다 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월세 이런 부분이 조금 상가를 매장을 하게 되면 번화가 이런 데 얻어야 되지만 그쵸. 저희는 푸드트럭이라서 아무래도 좀 부속진데 얻어도 비용 절감이 많이 됩니다. 아, 그러겠어요. 매장이 있긴 있으신가 봐요, 사무실이? 네,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사무도 보고, 예약 전화도 받고, 뭐 견적서도 보내드리고, 네. 뭐 냉장, 냉동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행사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네. 돌발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갑자기 날씨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 이럴 때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연기시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예약제만 하다 보니까 네. 취소해버리면 그날 하루 스케줄이 비게 되니까. 비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자재도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다가 푸드트럭으로 바꾸셨잖아요. 네. 수입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수입적인 부분은 매장보다는 푸드트럭이 한 1.5배 정도. 아, 네. 진짜요? 그러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되니까. 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매장보다는 훨씬 푸드트럭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하시나요? 자영업 하다가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좀 창업을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식자재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한번 온 고객들은 항상 변치 않고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렀던 업체에서 또 부르고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PG 푸드트럭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오너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푸드트럭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레드스푼만의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맛과 가격을 저희는 잘 맞춰드립니다. 아, 맛과 가격? 네. 근데 가격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방차다 보니까 지방에서 물가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식재료 이런 거를 좀 저렴하게 받아서 고객들한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잘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까지도 가잖아요. 네. 아, 그게 좀 차별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렌지 테레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